청산도가 가장 자랑하는 지리마을의 청송해수욕장. 해수욕장의 백사장은 은빛의 고운 모래가 1.2km에 이릅니다. 백사장을 밟아보니 동해안과는 달리 모래가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백사장 뒤편에는 수령이 200년 이상 된 곰솔 800여 그루가 길게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에겐 발길 닿는 곳, 그 어디든지 아름다운 여행지겠지만 섬 사람들에게는 척박한 환경을 일궈낸 생생한 삶의 터전이며 그들만의 생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소나무 이 아래 길을 걸으면서 가니까 굉장히 소나무 향도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죠. 송빈 향이 막 코로 쏙쏙 들어오죠. 네. 왜 이렇게 소나무를 좀 많이 이렇게 심어놨나요, 여기가? 이거는 이제 그 섬이 바람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태풍 같은 게 많이 와요. 그럴 때 이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심어져 있는 겁니다. 소나무가 저 마을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 예. 200년 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200년? 와. 이것은 오래전 섬 사람들이 태풍으로부터 마을을 지켜주고 또 바다의 염분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심어놓은 것인데요. 태풍의 충격으로 고사목이 된 해송들이 보이지만 초봄의 탐방로는 따사로운 햇살과 다도해 훈풍 덕에 아늑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의 크고 아름다운 섬들이 다 그렇듯이 청산도도 드라마틱한 영고 성쇠를 겪었습니다. 청산도는 예부터 우리나라 서남해안 바닷길의 요충지였고 또 일제강점기 시절 고등어 파시가 섰을 때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6월부터 8월까지 고등어 군단이 몰려들면 도청립 포구에 파시가 섰고 부산이나 일본의 대형 선단과 소형 어선 수백 척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청산도 파시는 전설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젠 물고기 떼와 함께 어선도 사람도 떠났습니다. 현재 인구가 2,300여 명으로 줄어든 청산도는 다시 한적한 섬이 됐지만 이제 그 한적함이 다시 여행객들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섬을 빙돌아 찍은 사진 속에는 봄이면 청빛 보리가 일렁이고 유채꽃이 만개합니다. 해가 지고 다시 바다의 등대가 불빛을 밝히는 그 순간까지 청산도의 풍경을 그들만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담아내고 있겠죠. 청산도 밤바다의 출렁이는 파도 소리와 어두울수록 총총히 빛나는 별빛 그리고 섬 사람들의 애환을 위로하는 듯 음률이 어우러져 청산도의 밤이 그렇게 시간도 멈춘 듯 천천히 깊어가고 있습니다.
주변.